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찬송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는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았고 또 여러 다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도시는 여러 그 선비들이 있었고 또 웅변가들 그리고 사상가들 그리고 문학가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향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책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론가들과 사상가들과
문학가들이 존재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참 달변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높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큰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화평을 이루어 하나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배우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우선시 줘서는 안 됩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9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으로 정말 아주 탁월한 그와 같은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너무도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고 또 우리는 자기 잘못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장 1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기만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자로 생각이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기 꾀에 스스로 걸리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헛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람이 아무리 지성이 탁월해도 인생을 살아보면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고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철학이나 사상가들을 향해서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저 산에 나는 백향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연구를 해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식물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까지 그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학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박사학위가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1장 16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지혜를 더해보니까 번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을 보면 내가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 그 장관 우리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죠. 자, 그분의 이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박식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풍요한 그 지식의 자원이 숨겨져 있을까? 저는 놀라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요. 그분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자기 따님과 그 손자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는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많던 지식과 지혜와 그와 같은 말들이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뒤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로 들어왔던 것을 책으로 쓴 것이 있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적으로 놀라워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문제 앞에서 절벽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정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걸 감추시고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요 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더 중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달변가였습니다. 그런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었죠.
가말리엘 대학에서 그는 율법을 전공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설득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달변가로서 말을 잘할 수 있지만 그 말은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시켜주는 일치 있어도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장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 또한 헬라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청와대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수석들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면을 살펴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인생 경륜이나 또 사회적인 모든 지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도 그와 같은 훌륭한 비서관들이 많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분들이 그와 같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구주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들이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공사장에 벽돌이 여기저기서 흩어져 버려져 있습니다. 공사 다 남았어. 사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을 주워 와다가 집에 책꽂이를 잘 만들어서 책을 꽂아 놓은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그 건축가는 그 벽돌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버린 그 돌을 주워다가 책장으로 만들어서 잘 이렇게 책을 꽂아 놓을 때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 것입니까? 버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주워서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요긴한 그와 같은 그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지어봤어요. 건축하는 건축자처럼 예수님을 외모로 제어보고 신분으로 제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학력으로 제어보고 제어봤을 때 예수님은 자들에게 필요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복이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질문했어요. 제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알고 믿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인간의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항상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어리석고 단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려면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살아오면서 가진 많은 나름대로의 지식, 그리고 이론, 학식, 재산, 명예, 신분, 그런 것을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그것을 높이면요,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요, 이제까지 살아오고 지식을 가져도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주님, 참 저는 연약해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겸손함으로 받기를 원해요. 주님, 제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니까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힌 그와 같은 책이 됩니까? 그것은요, 단순한 거예요.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시 말하면 빈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고 이 헬라 사람들처럼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학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요, 말씀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참 그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어떨 때는 깜깜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전혀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참 감동이 됩니다. 그 설교자 윤호하지 못해도, 아,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참 부딪혔어요. 제 생각을 바꾸었어요. 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왕들과 비서관들과 변론가들과 웅변가들과 똑똑한 학자들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그렇게 취급하고 주님을 십자에 못 박혔던 이유는요, 자기의 권세와 지혜와 이와 같은 능력들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여러분 좋은 수면제가 됩니까?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똑똑한 양반들이 성경책만 갖다 놓으면 잠을 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인간의 지혜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된다는 말은 베일을 벗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벗겨주실 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말씀이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같이 슬피 부르짖고 더듬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은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을 때만이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놀랍구나. 전에 이 성경을 봐도 그렇게 읽혀지지 않더니만은 이 성경을 읽으니까 참 이렇게 놀랍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새로운 샘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깊고 오묘한지를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너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초경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는 랍비였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눈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주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박식한 양반이 국회의원이 대답한 거 보세요. 어린아이보다 못하잖아요.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눈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었고 사회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훌륭한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엄격하게 말하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습니다. 나타난 표적. 그걸 보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성경 말씀보다는 나타난 이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안 가보세요. 나는 환상을 봤니? 뭐 나는 투시를 하느니? 막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표적, 신실된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이 가장 놀라운 표적과 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찾았습니다. 철학을 찾았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만 봐도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매다는 불명에서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는 장꼬대 같은 소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린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버린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더 과대평가하고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느냐? 사람이 열심히 살고 선행을 하고 노력하고 뭔가 보응이라 좀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똑같이 죄수였습니다. 한 강도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권전까지 계속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는 가장 첫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보배가 된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욕하고 버렸죠.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바보 같은 십자가였어요. 저도 죄수인 주제에 뭐 나를 구원한다고? 그는 영벌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습니다.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는요, 모든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이 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갖다 할지라도 그건 초등 학문입니다. 주님의 지혜에 비하면요,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충분함을 가진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한참게 여기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십자의 복음을 던져버리고 거절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로 눈을 떠서 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달변가가 되었고 사상가가 되었고 우리가 학자들이 되었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이론과 그룹 속에 섞였더라면 우리는 그 지혜 때문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고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 지혜부터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린도교회 안에 엘리트층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대의 고린도 지방 가운데서 이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도구는요, 항상 약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강하셨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12형 되는 천사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셔야 했었어요. 약하심을 십자에 달렸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잖아요.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을 보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부하다고 말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나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으로는 소녀였습니다. 계집종이었습니다. 5천명 이상을 모인 500여 기적을 하늘 만드실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 중에는요 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들었었습니다. 왜요? 사람이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고 강하다고 말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깨뜨려서 약하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지구상에서 실험에서 제일 실험을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실험왕. 앤더슨 실버. 앤더슨 실버입니까? 참.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셨네요.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이 야곱이 얼마나 참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자아가합니까? 야복강에서 마지막에서 하나님과 남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죠. 하나님 천사 실험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실험한 겁니다. 밤새도록 실험했는데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패를 깨뜨려버렸죠.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험을 제일 잘하는 강한 자가 놈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지 몰랐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그냥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이 있는 환도패를 쳐서 깨뜨려 버렸어요. 환도패가 부서지니까 꼼짝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철저하게 깨뜨려졌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졸면서 밤을 지내면서 이제 갔을 때 동녘에 해가 확 떠오르고 소망의 아침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도요 참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누구해든 안 지지 강한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는 그런 사람 못 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살을 내야 됩니다. 완전히 한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손 완전히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도록 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탱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내시고 빛을 내셔서 바울의 눈을 감겨버렸습니다. 맹인이 되겠죠? 그리고 바울에게 가시를 줬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깨뜨렸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이 병만 제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제거해 주십시오. 세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의 강함이니라.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했죠. 자기의 궁핍과 약함과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바울이 철저한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 앞에서 자만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있는 대로 인간의 지혜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 학벌도 제대로 없는데, 나는 똑똑하지도 못한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난 지혜도 없는데, 나는 참 세상에서 나는 왕따를 당하는구나. 이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처럼 엘리드 층만 구하면 참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 회사에 사람들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탁월한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얼마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지 거기 가면 별들이 너무 많대요.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있대요. 물론 그분들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엘리트 층만 모이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언제든지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높이고 자랑하면 항상 거기에는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을 높이니까. 그런데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주님을 높일 때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언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쟁이들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주일날 저 뜨거운데 프로야구나 가지. 뭐 한다고? 저렇게 가서 뜨거운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나? 멍청이들.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바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 같지만은, 세상으로도 멸시를 받지만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지만 우리가 진정한 지혜라는 자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확실히 지혜한 자를 알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떵떵거리며 살았죠. 향락을 누렸죠. 죽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저승사자에 이끌려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죽는 날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놀란 복을 누렸습니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요, 세상에서는 유명했습니다. 떵떵거렸습니다. 초상날 꽃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부익음이 말도 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좋은 관에 많은 사람의 애국에 의해서 그는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앞에 이름이 없잖아요. 지혜로운 자는요, 미래를 대비합니다. 개미처럼 예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지혜인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요. 복음을 나타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금부터 무덤까지가 전부예요. 그리고 향락에 취해서 이 생활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미얀마에서 편지가 왔는데 얼마 전에 카핀당 형제님이 친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 사진이 한 게 왔는데 한 학교 허름한 학교를 빌려가 복음을 전했는데 교실 다섯 칸에 한 칸에 200명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명씩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어컨도 없는데 거기에 형제님들 다섯 명씩 한 칸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150명이 구원받았대요. 아이들이 15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서 15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들이 참 많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높일 때 교회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 지혜인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을 높일 때 우리는 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신 또 지혜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이론가도 많고 또 달변가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그와 같은 영향을 따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하늘 안에서 놀라운 모든 지혜를 구비한 자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을 증거하며 또 나타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